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커졌습니다. 더구나 7월 이후에는 전셋값이 더 오른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갭투자로 인한 매매가 상승이나 전세난이 예상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전셋값 상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좋은 기사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1년 만에 매매가 상승률을 역전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이 1년 만에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사를 뒷받침하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상승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21년 1월 달부터 2022년 1월까지 1년에 걸쳐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률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1년 기간 동안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세 가격 상승률보다 항상 높았죠.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전셋값 상승률이 0.31%, 매매 가격 상승률이 0.23%, 전세 가격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했지만 1년 내내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더 많이 오르며 급등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이 고점이라는 이제 집값이 정점을 찍었을 거야 라는 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대출 규제 강화와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매매가와 전셋값 모두가 상승폭이 현격하게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전세가격 상승폭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더 많이 감소하게 되면서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값 상승률을 역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그 전세가율 우려를 나타낸 기사가 하단에 나와 있죠.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달에 75.6%에서 2020년 8월 달에 68.2%로 3년 3개월간 하락세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전세 가격이 6억이었다라고 하면 전세 가율은 60%가 되는 거죠. 그런데 3년 3개월가량 이 전세 가율이 하락했다라는 건 매매 가격이 그만큼 상승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물론 2020년 7월 말에 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새 임대차법은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겠죠. 이게 시행되면서 전세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집주인들이 앞으로 받지 못할 전세금을 일제히 올렸으니까. 그래서 그해 2020년 9월부터 11월 이때는 일시적으로 전세가율이 반등했지만 이내 다시 하락세를 타면서 2013년 이후에 8년 만에 65%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 들어서 전세값보다는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고 그러니까 전세값 상승폭보다 더 많이
상승폭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사철 맞이해가지고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값이 오른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전세 가율이 다시 반등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임차인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을 역전한 것, 이게 정말 일시적인 현상이면 다행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이지 않고 올해 추가로 전세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기사에서는 전문가에 따르면 매매와 전세 모두가 거래 자체가 정체 상태라서 전세가율이 현 수준에서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전세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를 보실 텐데요. 이 기사는 이제 데일리한 배수람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역시나 좋은 기사 써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 강세, 갭투자 자극하고 깡통전세 다시 고개 드는 건가?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소제목을 보시면 아파트값 대비 전세값 상승률이 더 커졌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더 커졌다. 거기다가 앞으로 기준금리가 또 인상이 될 것이다. 올해 3월 달에 미 연준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DSR 규제, 대출 규제죠. 규제도 강화될 것이고 이제 3단계가 올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만큼 대출은 많이 줄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임대차법 만료가 도래한다. 이제 이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은 2020년 7월 달에 시작이 됐죠. 7월 31일 날 시행이 됐는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2+2, 2년 계약한 임차인이 2년 살고 나서 2년 더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2년 더 살게요 라고 해서 더 살게 된 2년, 그게 끝나는 시점이 이제 이때부터 2022년 7월 31일부터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5% 이내에서 전세 월세를 올려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2년 살고 나서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한번 쓰고 나서 2년이 끝나는 시점, 그래서 새롭게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바뀌거나 이때는 집주인들이 5% 이내가 아니라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집주인들이 당연히 그동안 받지 못한 전세값을 한꺼번에 받을 거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받지 못할 것도 더 올려서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세값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갭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잖아요. 매매값 대비했을 때 전세값이 많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현금은 적은 돈을 주고도 집을 살 수가 있는 거니까 다시 갭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갭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전세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 가격도 상승을 부추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하반기에 전세값이 상승하겠다라는 것에 이런 대출 규제나 계약 갱신 청구권 이것 외에도 추가로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기사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전세값 상승률이 매매값 상승률을 역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사 하단에 보시면 시장에선 올 하반기 계약 갱신 청구권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전셋값이 급등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전셋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갱신 청구권이 소멸되면서 집주인들이 이제 5% 이내가 아닌 주변 시세만큼 보증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당연히 크기 때문이죠. 전셋값이 상승하면 전세가율도 더 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내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장되다시피 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대출 규제까지, DSR 이 규제까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 그만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말 현금을 여유 있게 갖고 있지 않으면 집을 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매매 가격이 주춤한 가운데 전세값이 더 오른다면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더한 금액이 집값을 넘어서는 깡통 전세가 나오는 것도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는 뭐 극히 나오기 힘들고요.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우리가 흔히 후발주자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가치만으로는 집값이 그렇게 오를만한 지역이 아닌데 시장 분위기를 타서 집값이 올랐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런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7월 이후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3단계가 시행되면 이제 갭 투자를 통해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가율도 더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 전세가가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리는 그래서 집값 상승까지 좀 이어지는 이런 것도 걱정이 된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세값이 급등하게 되는 그 이유가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것 그리고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물론 대출에는 DSR 규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말소 이후에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려받은 적이 있을 때 이때 과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기존의 국세청은 이럴 때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라고 해석했었는데 올해 1월 24일 날 기재부가 기존의 국세청 해석을 뒤집어서 이렇게 임대료를 5%를 초과해서 올려받는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바꿔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말소가 된 그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증액 제한 없이 마음대로 올려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그동안에 이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계속해서 5% 이내에서 올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 시세에 비교했을 때 이 임대사업자의 전세월세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5% 증액 제한 없이 마음대로 받는다면 이 시세만큼 받을 거잖아요. 사실 이 시세와 실제로 임대주택의 이 임대료가
많게는 뭐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시세만큼 다 받아버리면 그만큼 일시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역시나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말소가 된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고 할 때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말소가 된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일까지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려받는다 하더라도 역시나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5% 증액 제한 없이 올려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역시 여기도 시세만큼 다 올려받을 거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론 이제 올해 집값 같은 경우는 뭐 전세 월세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이 대선과 무관하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것, 대출 규제, DSR 규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임대사업자분들이 임대료를 마음껏 올려받는 것,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해 임대차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값 상승으로 매매시장까지 불안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전세값이 상승하게 되면 갭 투자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서울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이 갭 투자를 노려볼 만한 아파트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갭 투자를 이용해서 한번 집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부담이 있다면 이제 사실 어쩔 수는 없죠. 임차인에게 참 피해를 주는 일이긴 하지만 뭐 집주인분들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 월세를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이제 임차인 분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겠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전세 끼고 집을 살 것인가, 뭐 자금이 부족하다면 계속 전세를 살 것인가. 하지만 전세 살기에는 분명히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전세값이 감당이 안 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텐데, 사실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최고가 한 4% 후반대가 될 거예요. 후반대. 그러면 이 정도 금리라면 오히려 월세를 사는 게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세로 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거주하기에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이번 기회에 월세로 전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